자, 이제 오늘 첫 경기 허영구와 이영호, 이영호와 허영구가 붙습니다. 앞서 홍준호, 박정석 그리고 이미환 선수의 진짜 레전드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진짜 4회 우승하면 그 선수도 정말 적박하고 어려운 시절에 끝까지 올라간 것이 큰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정말 가장 빛나는 건 이영호입니다. 4회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영호 아직 현역이고 나이가 몇 살 안 됐기 때문에 레전드라고 하기가 좀 모호해서 그렇지 나중 가면은 진짜 최고 레전드는 이영호일 수 있어요. 야, 스타 1의 마지막 4회 우승 그리고 스타 2, 스타 리그 첫 우승, 이 모든 걸 다 이영호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허영부도 가능하지만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허영구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파란색 토스고요. 자, 맵은 글라디에이터. 네. 그리고 이에마스는 테난. 아, 네, 미니맵스 오렌지색입니다. 네, 허영구 선수에게 이 맵이 좀 괜찮은 것은 글라디에이터가 8-6으로 프로토스가 테란을 공식전에서 앞서고 있는데다가 허영구는 이 맵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역사상이라고 예, 표현해도 조금 더 이상이 없는 현존 최강의 또 프로토스에게 가장 강한 최강의 두 명의 테란을 잡았습니다. 허영구 이벤트에서 네. 예, 이영호도 이기고 정명훈도 이겼죠. 특히나 드라마틱했던 게 바로 그 이영호 선수를 탈락시켰을 때 3세트 전장이 바로 이 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별로 안 좋겠지만 허영구 선수는 아주 뭐 기분 좋은 맵이죠. 네. 당연히 그 이후로 머스타리가 여러 차례 진행됐으면 이 맵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진행 이후에 첫 대회가 되면서 그라디에이터가 유지가 됩니다. 네, 뭐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버티고 뭐 200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고 업그레이드 잘해가지고 나중 가면은 프로토스가 힘으로 테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선수인데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허영무가 힘으로 아주 공격적인 형태로 우격다짐으로 뚫어갖고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난 8강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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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이 성년 어제 만으로 어느덧 그렇게 됐나 보네요. 이영호 선수. 네. 네. 아이고 저렇게 또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 제가 감사드릴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영호 선수 대신에 제가 감사드릴게요. 특히나 허영호 선수는 초반 어떤 그 소수일 때 드래곤 찌르기 부터 그런 푸시를 또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라서 이 맵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특히나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세로 방향이라면 이 사업 드래곤의 초반 압박이 굉장히 매서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영호 선수의 정체를 또 가장 늦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이 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영호 선수 굉장히 잘 막아야 돼요 지금. 네, 뭐 맵이 앞마당이 예, 본진보다 이제 언덕 위쪽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역언덕형 맵인데다가 여기 이렇게 그 들어오는 2차 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입구가 또 널찍하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벙커를 짓고 수비하고 버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 테란이 자. 일단 초반에 프로토스의 압박으로부터 네. 아주 그냥 뭐 좀 괴롭힘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허영구 선수가 이신현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예, 강력한 리버 컨트롤로 자신의 전략을 노출시키고 나서도 이겨버렸죠.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그걸 또 쓸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드래곤 압박 이후에 그냥 멀티를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리버까지 선택하면서 큰 타격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이영호 선수는 굉장히 부유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벽 더블이거든요. 예, 테크가 늦지 않습니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SB는 상대편 위치 안에다 감춰놨습니다. 예, 자, 연하 12시 반 쪽에요. 예, 드래곤 압박이 오더라도 SCV들 쭉 앞으로 나가고 수리하면서 버티고 예, 생산되는 첫 탱크를 잘 지킬 수 있는 네. 예, 이런 형태를 위해서 벙커를 조금 그 전진해서 설치했고요. 일찍 오신 분들께는 그 티빙 이용권을 저희가 좀 드리거든요. 그 바라보신 모습이었고요. 드래곤이 위쪽으로 갔던 이유는 일단 그 점철 올 수 예. 있는 SCV를 일단 잡고 가겠다는 의도였는데, 야 다크. 야 이거 어쨌든 지금 네. 전략이에요. 왜냐면 예. 리버 정도까지 SCV 움직여, 그렇죠. SCV 예. 움직여. 아, 그래서 SCV를 잡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 대문 안 되면 열어준 건 아니거든요. 저 정찰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정도로 움직인 다음에 뭐 다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 걸어 들어가는 이런 거를 구상하는 건 아니겠죠. 예, 코어를 먼저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예, 잘 막아냈고요. 예. 자, 앞마당만 없는 걸 막죠. 예, 로보틱스를 지어서 예, 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
베테랑 상대를 다크 전략은 또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크라는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림으로 봐서는 오, 예. 그냥 예. 다크가 걸어가려나요? 어? 자, 오신샵은 날긴 합니다만 야, 이영호도 약간 꼬아서 예, 지금 나름 어떤 바카닉을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아카데미를 자연스럽게 올려 상대방 보다 안 건. 그나마 네. 바카닉을 생각했기 때문에 투컴셋이라서 이게 오히려 다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드래곤의 안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 드래곤도 어떻게 안전 들어갑니까? SB 잡아주는 거면 SB 잡아주죠. SB 두 개. 네. 이거는 이제 SCB를 잡기 위해 들어간 예,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첫 탱크 나오는 타이밍 정도 되니까 탱크 올라오자마자 만약에 눈에 보이면 잡아내려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구어서 끼는지 일구어서 끼는지 잡은 것 같은데요. 자, 예. 그래도 지금 드라군은 하나, 하나도 안 죽었죠? 예, 스타2와 달리 스타1은 예, 벙커에서 1.4가 안 돼,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 잘 이용을 했고요. 지금 화이무 선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탱크가 생각보다 늦거든요. 예, 그러니까 탱크가 생각보다 늦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어쨌든 막아낸 게 지금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요. 이영호 선수가 지금 베럭스 바카닉을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크로 시간을 최대한 좀 벌어야 됩니다. 네. 데스 6개를 잡아냈고 진짜 뭔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탱크가 안 나왔지? 다크가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안 나왔어요. 예. 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재고 이렇게 가본 거였거든요. 예. 네. 탱크 나오면 잡아 먹는다 이러고 간 거였는데 예. 네. 탱크는 없었고. 컨셉이 두 개. 컨셉이 두 개. 아직은 하나죠. 아직은 하나. 하나 네. 아직 하나. 다크라고 이제 생각 못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 다크로 시간을 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쏙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 다크 다크 타고 들어가야죠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다크 왔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바로 앞마당에 지금 컴퓨터 달아야 됩니다 네. 또 옵니다 또 와요 예 참 예, 허영모 선수 입장에서는 하필 컴셋을 이렇게 빨리 달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클 거예요. 바카닉을 왜 선택했냐가 허영우 네. 선수 입장에서 네. 시간을 끌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이밍이 그냥 쑥 밀리거든요. 네. 그러나 다크 템플러로 시간 정도까지만 벌면서 템플러 테크트리 자체를 굉장히 빨리 올려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이 템플러만 확보하면 괜찮다. 예, 네, 왜냐하면 박하닉의 의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하닉은 남아서 중간 정도 넘어갈 때까지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이어 깔끔한 시작 예, 아니에요. 다템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예,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박하닉의 의도를 들킨 거. 한 번 또 갑니까? 아, 바로 나가. 예,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요. 네. 템플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드래곤만으로 막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네, 네 드래곤 숫자 높게 네. 되고요. 뒤쪽 다템 또 있어요. 계속 두 컨셉 쓰게 하는 거죠. 컨셉 많아서 결국 못 나오. 시간 끌게 게이트 4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다템 네, 다템 한 개씩 계속 보내서 네. 지금 시간을 버는 건데 어차피 그렇죠 못 나가죠 박하닉을 예. 선택한 만큼 이영호 선수도 딜을 바라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승부를 봐야 돼요 탱크가 많을 때 네. 네. 아 지금 그래도 어떤 머리를 더 모아갖고 밀어붙이는 타이밍 자체는 사실상 지났다.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템플러 확보하고, 뭐 사이드스톱 개발하고, 예, 그 타이밍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허영무 선수 지금 네. 허영무 선수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올라가서 터렛을 지워버렸을 경우에요. 그때도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예, 예. 예 따라서 이영호 선수는 예, 그러나 허영무 선수가 사이닉스톰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템을 어차피 시간 끌고 상대편 정도 한꺼번에 잡아먹는 건 하이템블의 네. 사이닉스톰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영호, 그 허영무 선수가 시간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죠. 이러고 네. 있는 가운데 템플러만 추가가 되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른 타이밍에 승부를 보지 않을 거라면 이영호 선수는 메카니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자 반 정도 아직 반도 못 갔어요 이영호 자 군데군데 계속 다템 이거 중간 보스몹 같이 네. 계속 지금 그 길막 가고 있어요 다템이 네 시간은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이제 터렛 받고 점차 전진 한 번 가도 확실하게 가면 깰 자신 있나 봅니다 이영호 어차피 길게 끌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야 아무리 투스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결국 계속 허영무 선수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게이트 막 늘어나고 있거든 자원 잘 돌아갔잖아요 던진 건 다 템플러 나왔어요 템플러 나왔어요 네. 자 이 공격에 막히는 순간 이영호 선수를 이길 수가 네. 없습니다 아 그냥 스타 스가 아니라 사연이 컴퓨터만 폼만 돌아가주실 때 길이 안 되는데 네. 스타와는 달라요 네 스톰 쓰면 그냥 녹수로 마이어지 그냥 녹는 거예요 막
먹혔습니다. 결국 다크로 시간을 충분히 벌었던 얼무 선수. 네.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사이닉 스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체제 전환도 안 돼요. 사실 박한이가 2단계에서는 어렵죠. 예. 박한이 노출된 이후로 7, 8분 경기가 길게 끌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영호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단템을 미리 봤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습니까? 화력의 중심이 네. 마린 매딕에 맞아준 건데 사실 또 한방에 그 예, 16강에 KT 예, 선수들 딱 둘이 있는데 그거 그냥 그 뭐 3% 정도 되는 확률로 둘 이렇게 뽑아냈을 때 이영호 선수가 내가 삼승을 찍어야 성대하고 1, 2위로 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삼승 찍고 그다음에 뭐 그 김성대가 2승 1패라거나 아니면 안 돼요 재경기 그 시나리오인데 아 이거 박가리가 질질 끌리면서 걔도 힘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영호 이래서 전략의 선택이 재미난 거죠. 이영호도 예. 다크를 쓰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크를 안 쓰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나올 법도 했거든요. 네. 싸움이 중요하죠. 이영호 사이닉스톰 마지막에 사이닉스톰은 완이나 투라 3개월 피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박가리게 박한이게 최대 상승은 전사이 허영도 네, 프로토스 우승자사상 최초로 16강에서 2승을 찍으면서 진짜 완벽하게 우승자 지켰어요. 버드만은 네. 아주 왠지 이게 허영도 쪽으로 뭔가 이번 시즌에 기분 좋은 게 사실 닥템 작전에 노출됐는데 닥템이 노출된 것보다 박한이가 좋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야 이게 될래니까 이렇게 네, 어쨌든 그래도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바이오닉이었던 그 진출 타이밍에 맞춰서 다크로 시간 벌었던 게 스캔을 낭비하게끔 했던 게 주요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 뭐 그래서 아, 하이템플러만 확보하고 사이닉스톰만 개발되면 이기는 거니까 이러면서 약간 조급하게 그 박한닉으로 갔더라도 그 조이기가 또 너무나 무서운 게 또 이영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조급하게 어영호 선수가 너무 빠르게 그 하이템플러 준비하느냐고 막 이랬으면은 예, 이영호의 그 시무시한 조이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넉넉하게 다템을 생산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게 승리에 결국은 동력이 됐습니다. 네, 이미 공격 당한 상태에서 안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템만 풀어주면 충분히 시작 볼 수 있고 사이닉스톰 장착되는 순간 끝난다. 아, 허영호 완벽한 작전 구상 성공해서 2승 16명의 스타리거 중에 가장 먼저 2승을 찍었고요. 잠시 후 오늘 두 번째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